사물지설입니다. 사물지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번째 옥텟 얘죠. 얘로 대분류, 그리고 다섯 번째 옥텟이니까 얘로 중분류, 그리고 얘로 서분류, 이렇게 해서 대중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종의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개별 사물의 일련 번호를 매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대분류에서는 기계장치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운반 용구, 소형 승용차 이런 식으로 분류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동차의 차량 넘버가 이러하다 그러면은 이 넘버의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를 16진수로 표현한 값이 여기에 매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들도 각각의 냉장고든 혹은 자동차든 각각의 사물들도 고유한 IP 주소와 아이디, 그리고 웹페이지 혹은 웹사이트를 할당받도록 그렇게 구성한 것이 공간 웹의 특징입니다.